안녕하세요. 컴퓨터 절반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썸네일 어떤가요? 조금 어그로성 그리다 생각하고 여러분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야, 오늘 주제 진짜 몇달 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오늘 주제, 한때는 가성비가 좋았으나 지금은 가성비가 폭망인 제품 요거거든요. 특히 몇몇 제품이 좀 그만 샀으면 좋겠는데 자꾸 카페에 주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그거를 이거 왜 사지 말아야 되는지 설득하는 것도 일이고요. 오늘 한번 왜 그때는 추천했으나 지금은 추천하지 않는지 제대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펴보기 전에 앞서 간단히 몇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가성비는 늘 유동적입니다. 컴퓨터 가격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살짝 언급하겠는데, 일단 제일 크게 영향받는 건 달러입니다. 환율. 보통 컴퓨터 부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잘 없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밖에 해외에서 다시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게 그렇게 되겠죠. 사올 때 가격 책정은 달러 기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부품을 사오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사가 좀더 비싸게 팔게 되는 거예요. 기름값 오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인기도. 인기가 있는 제품은 수입사가 스그머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격을 1,000원, 2,000원, 3,000원 올려갑니다. 예, 그래서 인기도가 꾸준히 계속 있으면, 가격이 올라도 계속 꾸준히 인기가 있으면은 가격이 엄청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인지 못하고 사신 분도 많더라고요. 세 번째, 품절 혹은 단종.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와서 구제품이 단종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코로나 같은 거 영향으로 몇몇 제품 품절이 일어났죠. 그 경우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영향을 받고 꾸준히 가격이 어느 정도 바뀌는 거예요. 그거 감안해서 가격이 바뀌면은 당연히 뭐 매일이 될 수도 있고 매주가 될 수도 있고 매달이 될 수도 있겠죠. 가격 변동폭에 의해서 가성비 추천 제품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매주 올려드리긴 어렵지만 그래서 매달 표를 바꾸는 거죠. 월간 추천 견적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래서 그때는 추천했지만 지금은 추천하기 어려운 제품이 생기는 거고요. 오늘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제일 먼저 하는 이 제품. 이 제품이 너무 짜증나서 영상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두둥 대망의 첫 번째. ASUS EX A320 게이밍. 어느 회사 건지 상관없이 이 제품 좀 그만 샀으면 좋겠어요. 뭐 ST컴, 뭐 아이보라, 대원 이렇게 여러 수입사가 있는데 이거 왜 그만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아니 그때 네가 강추했잖아, 이거 좋다면서. 예, A320 치곤 방열판도 있고 램 슬롯도 4개고 광학 PCIe 슬롯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이 전원부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4페이지, 그러니까 코어 기준 4페이지, 하나당 MOSFET 3개 썼는 나름 B450과 흡사한 품질을 가진 A320이라서 여러분한테 추천을 한 거예요. 추천 시기가 무려 작년 2월부터 작년 말 12월까지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가격 변동폭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가격 변동 어떻게 됐나요? 작년 6월까지만 해도 6천, 6, 아니, 6만 6천 정도 했습니다. 6만 6천 원. 6만 6천, 6만 7천 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12월까지만 해도 7만 1천 원 정도 했습니다. 7만 1천 원, 7만 2천 원. 이 정도 했는데, 지금 얼마인가요? 네, 8만 3천 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로 왔죠? 싼 시점이랑 비교하면 약 24%의 가격이 증가했습니다. 아, 환율을 감안해야죠. 환율 4, 5개월 전 대비 현재 환율은 4%에서 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 증가해야 될까요? 뭐 많이 증가해봤자 6, 7%겠죠. 근데 24% 증가했어요. 약20% 가까이 뻥튀기를 했다고요. 누가 했을까요? 뭐 유통사가 했을 가능성이 높죠. 혹은 아수스에 했을 수도 있어요. 단가 상승 요인을 막 여기저기서 붙여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품질에 비해서. 왜? 잘 보세요. 지금 대처품 A로 적어놨는 게 MSI B450M Pro VDH Max라는 제품입니다. B450 칩셋이에요. A320하고 B450 칩셋의 차이점이 뭐예요? 물어보실까봐 짧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옛날에 제가 표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표 보시면은 일단 뭐 확장성이 좋아요. USB 포트 같은 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칩셋 최대 레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꽂더라도
분명히 A320보다는 나은 대역폭을 보여주는 거죠. 속도 저하가 없이 더 많은 장치를 꽂을 수 있다. 그거 외에도 뭐 CPU 오버가 되냐 안 되냐 차이도 있고, 전력 제한 해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차이도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CPU 성능에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는 놈이 무조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B450 요 혹시 방열판 없는 거 아니에요? 방열판도 있어요. 그럼 전원부는 어떻게 생겼어요? 전원부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누구랑? A320 얘랑 똑같은 구성이에요. 코어 기준 4페이지에다가 MOSFET도 한 페이지당 3개 똑같은 구성이에요. 그러면 얘가 나쁜 게 하나도 없네요. 정답입니다. 없어요. 아니 A320 EX에 비교해서 얘가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면에서 우위입니다. 근데 원래 가격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요? 1200원 차이 납니다. 1200원 차이에요. 82,800원이냐 84,000원이냐 차이입니다. 이게 왜 이걸 가는 거예요? 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EX-A320 왜 가는 겁니까 도대체? 이제는 그만 좀 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괘씸죄가 당연히 부과가 되는 거예요. 뭔 A320을 B450 중급 보드 가격에 맞춰서 책정을 해놨다? 아니 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가격에 사실 거면 그냥 MSI B450M Pro VDH를 사세요. MSI는 AS가 좀 걸리는데요. 그러면 대체품 B를 알려드릴게요. 얘는 전원부 구성이 다릅니다. 페이지당 1+1 MOSFET, 그러니까 MOSFET 두 개 구성인데 그래도 6페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원부 구성은 뭐 대체품 A나 아니면 EX-A320에 비교해도 밀릴 게 없는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X3 M Pro 4를 추천드릴게요. 칩셋이 B450보다 이게 더 상위 칩셋입니다. 후면에 USB-C 타입도 꽂을 수 있고 나름 고급 보드니까 거기에다가 미묘하게 약간 나은 사운드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폭넓은 칩셋 대역폭 때문에 많은 장치를 달 수 있다. 혹은 뭐 CPU 수동 오버가 된다. 뭐 전력 제한 해제도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어쨌든 A320한테는 밀릴 게 없는 보드예요. 이놈도 에즈윈이라는 게 좀 걸린다 하시는 분 있겠지만 MSI가 싫으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양자 택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그만 EX-A320M을 놓아줍시다. 추천 이유,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A320 칩셋 꼴랑 4레인입니다. 4레인. 근데 B450은 6레인이고 X370은 8레인이에요. 대역폭이 월등히 넓다. 수동 오버 플러스 좀 더 높은 PBO 가능하다. 이 대역폭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모든 장치를 뭐 읽고 쓰기 동시에 할 때 레인 숫자가 적으면은 서로 공유하게 돼 있거든요. USB라든지 SATA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치가 인식 불량이 생기거나 제속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빼더라도 PBO 클럭이 좀 더 잘 터지기도 하고 B450이나 X370이 이쪽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만 좀 사요, 그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인텔 i5 9세대 9400F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요거는 곧 있으면은 5월달에 10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언급해봤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언급을 해야 되겠어요. 왜? 저번 주말에도 이거 주문이 들어왔거든. 한번 보세요. 얘 가격 변동 추이를 한번 봅시다. 보시다시피 얘도 정확히 3월달부터 4월달에 폭등을 했어요. 얼마나? 꾸준히 15만원 중반 후반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18만원까지 올랐어요. 다음 세대 나오기 때문에 생산 물량을 조절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는 격이긴 한데 아니 다음 세대 나왔으면 구제품 싸게 해줘야지. 이 인텔 나쁜 놈들아 가격을 이래 올린다고? 여튼 약 22%의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텔 쪽에는 이거 대처품이라는 건 없고 사실상 아직 10세대가 안 나왔으니까 AMD 쪽에 3500X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3500X는 보시면은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가격이 쭉쭉쭉 내려서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됐고 성능적으로 9400F와 비교했을 때 전혀 밀림이 없는 제품입니다. 게이밍으로 보든 작업을 보든 작업은 조금 더 이기고 게임은 아주 미묘하게 지는데 얘는 제일 싼 보드에도 램오버가 되거든요. 램오버 하면 그냥 9400F를 압살해버려요. 램오버 방법은 제 영상에 있으니까 보고 따라하시면 될 거고요. 굳이 이 돈 주고 이거 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3500X 사고 여기에다가
사실 쿨러 하나 달아주세요. 2만원 남잖아요. 그게 훨씬 여름에 조용하게 쓸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꼭 인텔이다 하시는 분은 차라리 그냥 9100F로 가시든지요. 물론 9400F는 6코어고 9100F는 4코어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은 아닙니다. 절대. 다만 가격적으로 보시다시피 이 9100F는 어떻게 됐어요? 출시 시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니까. 9400F는 이상하게 올랐으니까 어지간하면은 사지 마요. 누가 장난치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배를 불려준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400F도 가성비가 떨어져서 비추천한 제품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은 이제 RX570 ISQ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요 제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RX570, 580, 590 전 라인업을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얘네 내가 작년 2월부터 추천했거든요. 작년 2월에는 쿠폰을 줬어요. 게임 쿠폰을 줬는데 이 게임 쿠폰이 나름 뭐 2만원, 3만원대에 팔렸기 때문에 실제로 14만원이었는데 10만원 정도에 사는 그런 완전 가성비 좋은 그래픽카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벤트에서도 얘를 뺐어요. 5000 시리즈만 쿠폰을 주고 570은 안 주더라고요. 500 시리즈는 안 줘요. 그런데다가 가격도 올랐어요. 제일 싼 시점 대비 지금 한 16만원 정도 하는데 13% 정도 상승했거든요. 달러 상승폭보다는 분명히 큰 거예요. 달러 상승폭 생각하면 5, 6%일 텐데 쿠폰도 뺐는데다가 가격도 올랐지. 그런데다가 엔비디아에서 1650 슈퍼라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작년 11월에 요 제품이 지금 가격적으로 뭐 싸지는 않은 편인데 출시가 거의 그대로예요. 돈을 보탠 만큼 성능이 상승된다고 해야 되나? RX570 대비 성능이 20% 이상 좋아요. 그래서 3만원, 제일 싼 제품 기준은 3만원 차이고 그래도 이제 튜인펜에 좀 괜찮은 제품 기준으로 보면은 4만원 정도 차이거든요. 4만원 더 주면은 20% 성능 더 좋은 거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성능 증가폭보다 가격 증가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가격을 주더라도 똑같은 비율로 성능이 안 올라가는데 얘는 똑같은 비율로 올라갑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서 언급 안 하는 게 있죠. 뭐죠? 전성비. 전성비는 엔비디아 1650 슈퍼 훨씬 좋아요. 전기를 훨씬 적게 먹습니다. 형광등 하나 이상 차이는 좀 더 적게 먹으니까 요걸로 가면은 소음도 덜 나고 발열도 덜 나고 전기세도 덜 먹고 성능은 더 좋고 물론 가격이 약간 더 비싸긴 하지만 충분히 대체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치킨 한두 번 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RX570이 가성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혹은 나는 진짜 극한의 가성비다 라고 하신 분은 그냥 버릴 각오로 AS 조금 남았는 채굴품 570이나 580 쓰세요. 아니면 개인 판매 570, 580 쓰든지 그런 거 7, 8만원 하면 사더라고요. 차차 선책입니다. 여튼 RX570도 더 이상 가성비가 좋은 베스트 제품이 아니라는 거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 A320M 게이밍을 따라갈 제품은 아직 없어요. 얘가 제일 별로야. 자, 그 다음은 6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6펜이 처음 나왔는 시기 거의 11월쯤에 나왔는데 그때는 27,000원에 펜을 6개나 주는 유일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6펜이고 가장 가성비가 갑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이 정도 쿨링을 가진 케이스가 없다 할 정도로. 근데 케이스 원가는 어디서 절감했을까요? 강판이나 마감에서 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펜 6개 줬지만 품질이 좋다는 얘기는 빈말로도 못할 제품이긴 했어요. 근데 이놈의 제품의 가격이 5,000원 올랐습니다. 약 19%, 그러니까 20% 가까이 상승을 한 거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3만원 정도에 대체할 제품들 꽤 많아요. 6펜을 뭐 사실 뺏겠다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벤치마킹을 한 거죠. 쿨러마스터 M60 케이스 이거 인기 많죠. 요번에 사타포트 개선판까지 나왔어요. 요놈이 반이 채는 아니고 강판이 미묘하게 더 두껍습니다. 한 0.03? 0.05 정도 부분적으로 더 두껍고요. 근데다가 똑같이 펜 6개 제공해주고 폭도 조금 더 넓고 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도 조금 더 넓습니다. 호환성이 더 좋아요. 단점은 6펜 대비 선정리가 조금 어려운데 어차피 뭐 본인이 조립 안 하면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상당 순행도 가능해요. 6패는 안 되죠. 하여튼 그런 거 따졌을 때는 M60이 확실히 반수위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은 더 싸요. 이걸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아이구즈 케이스일까요? HATCH6라고 제품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얘가 전면에 패턴이 있는 메쉬, 측면은 강화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놈도 이제 좀 더 긴 그래픽카드 장착이 가능하고 상단 순행 장착이 가능합니다. 아크릴보다 강화유리가 스크래치에 강한 건 아시죠? 근데 가격은 또 3만원 안 해요. 이 라인업에서는 1, 2천원도 차이가 큰 거예요. 뭐 3만원짜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스펜을 시스펜 살래요 그러지 말고 다른 케이스를 한번 쳐다보시라. 선택폭이 많이 넓어졌다, 시스펜의 가성비는 좀 떨어졌다 라고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꾸준히 올랐어요, 꾸준히. 네. 그리고 마지막은 라이젠 5 3500 마티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500은 여전히 당신의 CPU 가성비 비교표에서 1순위가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맞는 말인데 내가 이걸 비추천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까지는 나도 이거 추천했어요. 근데 4월달 보니까 가격이 어? 이게 저번 달만 해도 13만 6천원 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물건이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아직 15만 얼마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대충 얼마? 14% 상승했죠.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3100하고 3300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랑 라인업을 나누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가격에서 크게 안 떨어지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건 내 뇌피셜이니까 100%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 가격 비교해볼게요. 3500X랑 얼마 차입니까? 네, 만원. 뭐 11,000원 차입니다. 이거 만원이면은 사실 얼마입니까? 8%? 7% 정도에 돈을 더 주면 되는 거죠, 이 전체 가격에. 근데 성능적으로 보면은 게임 성능도 뭐 2060 이상 쓰면 5% 차이 날 거고 2070 싶어 쓰면 7%도 차이 납니다. 아니면은 작업 성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에서 7% 차이가 나요. 그다음 램업을 하면 조금 더 벌어져요. 왜? 얘는 캐시 메모리가 두 배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클럭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그래서 혹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3500과 3500X는 성능 차이가 별로 없다. 그거는 밑에 아주 낮은 1650 슈퍼 이하급의 그래픽카드 쓸 때는 사실 뭐 1, 2% 차이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위에 급으로 가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고, 그리고 멀티 성능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꼭 게임만 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3500X가 돈 만원 추가되는 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3500X를 추천드립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500X는 사제 쿨러가 필요하고 3500은 사제 쿨러가 필요 없다. 틀린 말입니다. 3500과 3500X는 거의 동일한 전력 소모량을 보여줍니다. 1W, 2W 차이 나요. 63W, 64W, 65W 이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둘 다 사실 사제 쿨러를 달아주면 좋고 없어도 성능자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담없이 3500X로 만원 더 주고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까지? 3500이 다시 13만원대까지 내려가기 전까지요. 혹은 뭐 인텔 10세대 나올 때 얼마 남았으니까 존버 좀 해보시던지요. 그렇게 총 5가지 제품을 재평가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언급되는 제품은 적어도 이번 달에는 저한테 산다고 문의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달 끝났네. 다음 달에는. 왜? 가성비 별로거든. 원래 가격 돌아가기 전까지는 사지 마세요. 딴 업체에서 사더라도. 아시겠죠? 앞으로도 종종 기회가 되면 요것들처럼 언급해 드릴 테니까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마음에 안 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싫어를 누르든지 아니면은 밑에 부가 어떻게 바꿔주면 영상이 더 보기 좋겠다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 동안 저도 영상 업데이트 없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모시고 간만에 누님 보러 갑니다. 서울에. 여러분 바이바이.